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주 뭐 견조하게 흐르고 있네요. 현재 14포인트밖에 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뭐 거의 뭐 약보합 수준 2%. 오늘 뭐 미국 다우 지수가 장중에는 뭐 800포인트가 훨씬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725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152포인트나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뭐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얘네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하락폭을 최하 50포인트, 많게는 60, 70포인트까지 봤는데, 20, 30포인트 하락하고 시작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15포인트, 뭐, 10포인트 안에까지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개미들이 전부 다, 네, 그 하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별로 참, 미국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2,300포인트 약간 빠졌을 때는 하락폭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 외로 또 엄청나게 또 60포인트까지 뭐 빠지는 속도 있는데 개미들의 심리를 네,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물이 또 오늘 또 올라줘가지고 다행히 선물의 독도 좀본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많이 안 빠져서 다행인데 만약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주식이 지금은 플러스가 나오겠지만 추가로 하락한다면 내일은 오늘 안 빠진 거 반영해가지고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금 선물 오르는 거대로 또 미국 주식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또 바닥을 형성하면서 또 지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가 뭐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안심 종목으로 네. 잘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어제 그저께 추천했던 안심 종목, 네, 아지텍 WP. 방송에서도 추천했었죠. 아침 방송에 앞으로 갈 종목 두 종목 해가지고, 위스콤하고 두 개를 했는데, 위스콤은 아직, 가지를 않고 바닥에도 기고 있고, 아지텍은 바로, 네, 하루 만에, 오늘, 어제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뭐 26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3,7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전장에 상한가를 쳤었어요. 상한가를 강하게. 3,800원 상한가를 쳤다가 풀리면서 네, 지금은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아주 대박을 줬습니다. 네, 오늘 뭐 상황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네, VI 걸리면 매도하라겠는데 VI 걸리면 바로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네, 25%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18% 전부 다뭐 아주 큰 상승을 보고 네, 오늘 매도를 했네요. 네, 이 종목은 저번에 캐스텍 코리아하고 같은 경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캐스텍 코리아는 저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네,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급락이 나왔을 때 세력이 일부러 급락시킨 거니까 매수를 해라 했는데 이때는 2주 그래도 조정을 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이때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네, 바로 바로 나온 건 아니네요. 이때도 그냥 이때부터 잡으라겠는데 어제 추천했을 때, 했을 때 하고 바로 나온 거지. 실질적인 거는, 네, 아지텍도 이때부터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아침 방송에 추천하고는, 네, 하루 만에, 오늘 아주 대박이 나왔습니다. 뭐, 세력의 매집, 뭐, 캐스팅 코리아하고 아지텍 WP 어떻게 알고 뭐 이런 걸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단 안심 종목이잖아요. 모든 건 안심 종목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안심 종목이 아니면은 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소용이 없습니다.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급등이 나왔으면 큰 양봉이 나오면 이 양봉에서 거래가 되면서 빠져야 주식은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야 정상인데 그냥 그 다음 급락을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세력인데 주식을 부지런히 올렸어. 돈을 투자해서 올렸는데, 그 다음날 급락시킬 리가 없잖아요. 급락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매집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다시 또더큰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뭐, 특별한 무슨 뭐, 법칙도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은. 상식적으로. 네. 무슨 뭐, 뭐 수학 마냥 공식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공식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공식이 아니고 주식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상식적으로 착한 일 하면 상 받을 확률이 높고 나쁜 일 하면 벌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심 종목이면 급등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깼을 때는 다시 그 원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심동무만 볼 줄 알고 아 주식을 하면은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큰 수익을 주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대한제당도 우선주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4,150원까지 급등 나왔다가 지금 뭐 110원 오른 오늘 염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르고 시작하잖아요. 오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적으로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저번에 AMP 네, 전문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네, 1,800원 고점에 네, 1,800원 고점에 거의 2,000원 네, 2,000원 가까이 2,000원 가까이 네,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뭐 1,3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것도 안심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네,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때 1,200원대 들어가가지고 네, 급등할 때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온 종목인데 네, 그분은 전문가를 잘못 만나서 네,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500만 원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가 엊그저께 네, 급등 나왔잖아요. 2,200, 2,4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거의 뭐 본전 와가지고 매도를 일부 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먹고 매도를 했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넘게 손실을 봤다가 네, 손실을 다 만회하고 그냥 500, 600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손절하라고 했으면 그냥 500만 원 까먹은 겁니다. 네, 제가 기다리면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시간은 네, 좋은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고 결국은 가긴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까먹은 거를 복구를 하고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손해보고 팔면 끝이 없다겠죠. 네, 기다리면 이렇게 큰 수치를 받다가도 네,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 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그래봐야 5-6개월 기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기다려도 안 되는 종목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지텍 WB는 상한가를 쳤다가 풀리면서 네, 급락이 나왔었죠. 네, 급락이 다시 3,300원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가죠. 이런 거 가지고 단타라야 돼요. 제가 단타할 때 오프라인 교육에 얘기했죠. 단타는 방법. 급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항상 절반까지 하락한다고 했어요. 상승폭의 절반. 딱 절반 하락했잖아요. 이때 매수하면은 거의 네, 90% 이상 성공한다, 단타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ITWB를 보니까, 네, 딱, 그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네요. 상한가를 한번 말했기 때문에 강하게 다시 한번부터 상한가 근처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까지 빠졌을 때 3,300원대에 잡았다면은 지금 매도에도 또 네, 10% 이상 단타에 네, 성공을 한 겁니다. 단타에 성공하는 법도 네, 자세하게 오프라인 교육에서 네,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 네, 안심 종목 봐가지고 평생을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보는 눈도 네,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어렵다겠죠. 알고 하면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프라인 교육의 가치는 뭐 남들 3개월 리딩비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100배.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가치가. 돈이 많은 사람 뭐 몇십억, 10억, 뭐 5억, 10억씩 갖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면은 몇 달 만에 몇 억씩 까먹어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모를 때 네, 엄청난 돈을 까먹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네,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의 가치는 네, 엄청난 거예요. 돈으로 뭐 거의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워런 버핏은 한 번 점심 먹는데 25억이라잖아요. 그래도 줄을 섰대요. 줄을.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답니다. 네.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네,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잘 똑똑한 것 같지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모를 때는 빨리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뭐 1억 가져가다가 뭐 2천만 원 남았는데 또 못 배우고 1천만 원 남았는데 또 못 배워가다가 나중에 배울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교육비가 쌀때 아마 올해 지나면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오프라인 교육하는 것도 별로 이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에 두 달 되면은 네.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하면서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아주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생각보다는 네, 지수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급등 종목도 나와줘가지고 좋네요. 네, 오늘 뭐 창원테크도 후연장이 좀 빠지다가 또 뭐 상승을 보이면서 네, 아주 뭐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5,000원을 찍었었는데 현재도 뭐 265원 5%나 오른 5.63%나 오른 4,9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안심 종목 가잖아요. 엄청나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안심 종목에 투자하면 거의 뭐 100%라 가잖아요. 거의 뭐 99% 여러분들이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10% 뭐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보통 뭐 안심 종목이 아니고 뭐 반도막 같은 것도 보통이에요. 반도막 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20%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식은 빠진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조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뭐 허허허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종목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 후원을 좀 하신 분 종목 세 종목을 줬는데 세 종목 다 대박이 났어요. 그분은 운이 좀 떨어진 거죠. 네, 코아시아 옵틱스 그분한테 선물한 게 코아시아 옵틱스 사라고 했는데 네 대박이 나왔죠. 그리고 또 네 픽셀 플러스 여기서 줬는데 네 대박이 나왔고 이분은 세 종목을 다 줬는데 네, SL 파워이닉스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네, 대박 나왔고 세 종목 다 대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고맙다고 후원도 또 하시고 또 네, 카톡을 줬는데 이분도 뭐 저한테 문의하기 전에는 계좌가 다 손실 본 것만 있더라고요. 버는 게 없어요. 버는 게 그 AMP 네 제가 팔지 말라 해가지고 본전에 조금 이익 보고 나오신 분인데 모르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매수해봐야 네, 다 손실 보고 또 손실 보더라도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알고 와야 돼요. 알고 하면 좀 빠지더라도 편안하고 이렇게 사자마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 세 종목을 줬는데 세 종목 다 수익 나고 전해준 종목도 수익을 냈고 아주 뭐 좋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종목을 뭐 종종 주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건성으로 방송을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가, 옳은 종목을 브리핑을 하는 건지, 지금 매수할 종목을 브리핑을 하는 건지 그걸 잘 알아듣고서로 네, 매수를 해야지. 뭐 우리 바이오 같은 걸 뭐 매수해가지고 이것도 기다리면 되느냐. 뭐 방송을 헛들은 거예요, 방송을. 그렇게 방송을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건성으로. 우리 바이오는 제가 매달 추천하면서 1,000원에 1,000원 할 때 네. 1,100원, 1,140원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10배 간 종목이라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해요. 그냥 계속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들어갈 때는 좀 눌림목 줬을 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더라도 수액 들어가야 되고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심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가도 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나요, 안심 종목은. 근데 안심 종목이 아닌 거는 지금 안심 종목이 아니거든요. 내려가도 추가 매수 못 합니다. 네.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까지 빠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때는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좀 빠졌을 때 들어가더라도 조금 들어가고 기왕이면 안심 종목이 아니니까 네, 안 들어가고 안심 종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네, 잘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예전에 추천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안심 종목인지 그걸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도 뭐 수익이 나가지고 네, 후원하신 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원하신 분 고맙고 계속 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잘 대응하면은 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주식은 뭐 모르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수익 내기가.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해봐서 알기 때문에 열 주먹을 들고 있어도 열 주먹 다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오늘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서 흐름에 순응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욕심 부리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 부리면 더 안 됩니다. 더 꼬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 조절 잘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아,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8월달 오프라인 교육은 참 8월 21일 날 있고 네, 아, 9월달에는 네, 9월 25일 날, 10월달에는 10월 15일 날인가 하여튼 간에 아, 일단 8월 달에 8월 21일 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을 배워 가지고 좀 제대로 해 보고 싶으시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네, 꼭 리딩을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오늘 그분 마냥 10만 원 후원하면은 종목을 줘요. 그럼 벌면 수익이 나면 또 10% 또 후원도 하셨는데 그렇게 후원하시고 또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근데 10만 원 후원하시면 종목 뭐 두세 개는 주니까 아 그런 수익을 내시고 또 10%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자기 계좌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을 또 받으시면 3개월 기본 리딩비 내면 4개월째부터는 뭐 기본 후원비 10만 원만 내면 여러분들이 계속 리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익 나면 10%는 후원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교육 받으시면, 네, 교육 신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 그런 식으로 오늘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리딩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네, 여러분들 좀 까다로워지니까 그 안에,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인원이 100명까지만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아, 그 이상은 제 혼자 감당도 안 되고, 네, 단독 인원 제한이 또 100명이기 때문에 딱 100명까지밖에 못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